안전하게 멀티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줄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또 레이스 뽑아가지고 그 예, 드랍시 쓰고 있는 이영호 선수에게 또 부담도 주고요. 야 정명은 진짜 예, 진짜 정명 걸쳐의 달인이네요. 네. 예. 자 지금 드랍시 주기가 중요합니다. 이영호 입장에서는요. 정명은 이대로만 하면 돼요. 곧 11시도 가져갈 거거든요. 교전에서는 이영호에게 백등백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요. 야, 이런 네. 이런 날 올키라는 거예요. 이런 네. 날 올키라는 거예요. 아니 전투 100번 해갖고 99패 한 다음에 마지막 1승으로 경기 끝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이영호 선수도 먹는 게 있고 드랍십이 있고 네. 무언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이영호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정명 선수의 유닛이 생각보다 좀 충원이 느린다는 측면이 혹시 레이스 모으고 있나요? 지금 타이밍에? 예. 예,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정명 선수가 레이스를 좀 서서라도 좀 모아서 이영호의 드랍십을 만약에 딱 격추를 시키기라도 한다면은 이거 정말 이영호의 예, 의지를 꺾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정명이 잡는 거고 이영호 선수는 예, 정명 선수에게 진출로를 봉쇄당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거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고 판단하니까 예, 멀티 더하고 반딱 싸움 분위기, 200 싸움 분위기로 지금 현재 예, 몰고 가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정명훈이 추가적인 게스 멀티가 느렸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5시와 11시가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분명 이영호에도 힘을 갖출 수가 있고 자 이거 집중해서 예. 한번 5시만 밀면 보이는 11시 돌아가니까 예, 온리 벌처만 갖고도 예, 탱크 두 기 정도는 충분히 따내기도 남고요. 그럼요. 예, 거기다가 차원 교전 예, 드랍시까지 있고 드랍시까지 아 이제 뺏기게 되면은 떨구는 거죠. 야 이쪽 드랍시에 이영호 드랍시 멀리 있어요. 이쪽은 무력화 시키고 정명훈은 11시가 이겨야 되면 예. 확실히 정명훈이 유리해집니다. 초보님 끌어와야 됩니다. 이영호는 초보님 동거해야 돼. 아니면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11시 쪽에 드랍식 공격 의도는 좀 무산을 시켰죠. 네. 자 12시 이거다. 안 되니까 다 다른 대로. 안 되니까 다른 대로. 이거 계속 로스야. 계속 대립입니다. 예, 이영호 선수가 딱 반박자만 빨랐다고 했을 때는 12시 멀티 쪽에 멀티 활성화 시키고 5시 쪽에 더 안전하게 수비를 해줬을 텐데 서로 교차되게 예. 예, 예, 서로 거기다가, 엇갈리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예, 확실히 5시를 뺏긴 것이 이영호 입장에서 예. 좀 부담이고요. 예, 정명훈 선수의 조이기 라인에 지금 병력들이 더 보강되고 있어갖고 이영호 선수 여기가 약간 충전된 거예요 지금. 벌처들 앞서서 밀어 넣어주면서 벌처들이 시즌 모드 포격들 한 번씩만 딱딱 맞아주고 이영호는 뭐합니까? 이영호 킬해야죠. 이영호도 약간 늦게 봤어요. 자 그런데 수비 병력이 오고요. 여차에서 시즈모드 불고 정명훈 선수는 최전선 병력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는 저런 견제를 통해서 소소한 이득을 거두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룹으로 봤을 때는 이 5시 멀티가 네, 5시 멀티가 뺏겼던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왜냐? 12시 멀티 수비는 드랍십을 통해서밖에 수비가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이영호 선수의 이 입구 쪽을 조여놓고 장악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에게 어떤 공격 우선권이 있다. 예, 그런 멀티다. 12시는 그렇게 해볼 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인자 꼬리표. 진짜 인자도 대단한 겁니다만 오늘 이영호 프로레그에서 끝내고 다음에 스타링은 어차피 이영호 없으니까 스타링 정상까지 가면서 2011년은 자신의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명은 그게 위너스리그 전날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어제는 스타링 4강 가고 대부대 12시 올라갑니다. 대부대 12시 올라가요. 네,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가깝게 할 수 있는 멀티를 어떤 지키기가 어려운 구조. 이게 바로 그 벤젠의 어떤 반땅 싸움 같은 거를 갖다 좀 지향하게 만드는 맵 자체의 의도였거든요. 예. 네, 피해가 많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영호 그냥 달려드네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지금 빨리 무엇보다도 네. 5시 쪽에 멀티로 확보를 해야 이후에 힘싸움을 좀 팽팽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네. 참 정명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5시 쪽에 지금 마인만 있었잖아요. 탱크나 벌처 배치가 없었잖아요. 그만큼 정명훈이 그리는 그림도 이영호보다 지금 더 크게 그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데 이영호 선수 자원질이 급격히 떨어진 이영호는 이 정명호는 자원 피해를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 미네랄이 여기 왼쪽 라인에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새 자원줄을 더 가져갈 준비라고 했죠. 5시와 12시 예, 그러나 뭐 그렇다 해도 뭐 이영호 선수가 예,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휘청휘청 한 적이 있느냐. 정면의 미나 이제 또 악수가 공격이 안 돼요. 예, 이거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렇죠. 떨궈주면서 탱크 내리면서 마이팔 네. 그래도 탱크 아직 살아있어요. 지나면 이영호 쪽에서도 옵니다. 정명원도 무덕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실어나르고 정명원도 정명원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영호의 반격도 그렇죠. 수비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영호가 수비했다라고 봐야죠 지금은요. 아슬아슬하게 수비가 된 그림이라고 봐야겠고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업그레이드를 먼저 돌렸었죠. 그리고 어떤 그 사이언스 퍼실리티까지 테크트리도 이영호 선수가 먼저 탄 바 업그레이드는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까부터 방금 전에 그 교전을 통해서 이제는 이영호 선수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드랍십을 한번 공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이제는 정명훈이
이영호의 드랍치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수비를 대처를 해주느냐가 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2시 반 멀티가 진작에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영호 선수에게 보탬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돌리지 않습니까? 예, 이영호 선수가 5시 지역 멀티가 약간 늦춰진 대신 12시 쪽 멀티를 먹었고 그 다음에 5시를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정명훈은 좀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명훈도 결국에 와서 멀티를 물론 하나를 더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은 멀티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건 이영호가 수비를 해내고 숨을 살짝 돌리고 있다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훈 선수가 센터를 잡고 있는 것이 곧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영호의 드랍시 플레이에 대비해서 지금 수비할 수 있는 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 이영호 병덕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도 드랍시 숫자를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고요. 네, 네. 스캔을 통해서 이영호의 드랍시 움직임을 촉각을 건드세워서 지금 예,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드랍 자석기 공격방이 어디죠? 야, 바로 11시 반 지역을 만약에 뺏기게 되면은 이거 힘의 균형이 이거 예. 예, 갑니까? 거기 털에 많이 있는데도 갑니까? 예, 예, 털에 야, 4개 만들어지기 전에 예. 4개 만들어지기 전에 드랍집은 잃어도 4개 만들어지기 전에 결과 아니고요. 자 병력 빠졌습니다. 이용할 병대 이만큼 빠졌어요. 정명훈도 때립니다. 정명훈도 선택을 해야 돼요. 저거 수비하러 갈 때도 아니고요. 정명훈 야 이 마인이 엄청나게 깔려있는데 지금 자 일단 드랍시의 병력이 다 타이트면 밀어붙일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굴 때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와 예 병력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나는 심장이 야 이렇게 되면은 예 이영호는 허리가 꺼 허리가 꺾이는 이영호가 이영호 병력을 위해 아 야 버텼어요 버텼어요. 이게 함정인가 이게 함정인가 야 여기서 역전이 나왔는데요. 11시까지 11시에 이어서 9시까지 상대방의 이게 말 그대로 도미노입니다. 예예 상대방의 빈성을 타격하면서 내성은 비운척하고 좀 공격이네 공격에 잠원줄 다 말리겠습니다 이영호. 자 박정성 영호가 해내는구나 아직 경기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잠원줄이 이 다음에 내려가면 바로 아웃 선수까지 계속 무너져서 됐다. 어쨌거나 정명훈 선수도 예, 보유하고 있는 자원량 같은 게 있기는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도 아직까지 이제 경기가 조금 유리했다가 살짝 불리한 정도로 간 정도지 확 뒤집어져 끝났다 이런 상황 아니에요. 정명훈도 지금도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근데 잠원줄은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멀쩡한 잠원줄이 두 개거든요 지금요. 이영호나 네. 정명호는 6시 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공격을 갔을 때 네, 좀 전에 공격을 갔을 때 그 전까지는 양 선수 간에 서로 엇갈린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양 선수 다 2등을 거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 그때 그때 이영호의 드디어 조이기란 뚫고 이영호 조이기란 뚫고 이제 넓은 곳으로 광활한 그렇죠. 대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 이영호 물론 정명훈 선수가 그 5시 반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저 지역 예,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런 지역의 멀티는 진짜 풍전등화예요. 풍전등화 예, 이영호 선수가 조금만 전진하게 되면은 예, 저 지역 멀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 예. 이영호 센터 앞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 생겼어요. 여기 병력 없다는 거 대지라인 점점 상대편 정명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센터 뛰고 있어요. 센터가 시야 방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정명훈 선수 무조건 나서야 됩니다. 베세시를 치고 이 지역 뺏기고 이 지역을 이영호 선수에게 내준다. 그러면 역전 가능성 없어집니다.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가 거의 완전 잡아당하는 분위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도 저기를 먹게 되면은 정명훈 선수 돌아오고 있는 멀티가 두 군데 그리고 11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그 라인으로 완전한 대치 국면, 동서 대치 국면을 만들게 되면은 11시는 언젠가 수복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영호의 드랍스 병력들은 자 이영호의 치상병 움직임을 그 방금 전 12시 돌아가면서 드랍스도 피해가 있긴 있었는데 아직은 들어가지 예. 않습니까? 예, 만약에 11시 쪽을 정명훈 선수가 가져가는 걸 이영호 선수가 끝끝내 방해를 하면서 여기를 오래 굳건하게 지키고 예, 요 지역까지 이영호가 차지를 하고 예, 요런 그림이 나오면은 드랍십 활용과 그리고 지상군 힘만으로도 승부가 나겠지만 만약에 이게 또 한번 대치 국면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배틀을 조금 모아준다든가 예, 무언가 후속적으로 완전히 그 이 씨름에서 웬씨름이라든가 소싸움 그런 형국으로 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최종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양 선수 간에 지금 드랍십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영호 선수는 딱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5시 반만 뭘 밀면 되거든요. 네, 정명훈의 드랍십도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내려서 네, 시즈모 대중과 동시에 아래쪽에서 그 좌우 채차하고 있는 애심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이영호 모든 명은 다 동원합니까? 네, 이영호 선수가 저 일꾼들이 이제 던지려고 하는 거죠. 이미 거의 200점 네. 찼을 테고 예. 먼저 감봤어요. 스캔을 통해서 정명훈의 드랍십을 좀 예, 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그 정명훈의 드랍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이영호도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움직이려면 모든 병력들 다 근데 정명훈의 병력이 11시 밀러 11시 병력 알바끼 병력 잡으러 못 갑니다. 그렇죠. 11시 잡으러 가고 6시
6시 반이죠. 예, 이 지역 내주게 되면은 그럼 정명은 필패입니다. 예, 무조건 예. 무조건 사수를 해야 돼요 이 지역은요. 예, 지금 정명훈 선수가 이영호 선수가 나오는 어떤 입구 쪽, 예, 다리 입구 쪽 이런 쪽에다가 탱크 그 사정거리 잡고 굉장히 배치를 잘해놔서 그렇지 병력의 양은 이영호 훨씬 많거든요. 지금 5시 지역의 공방에서 이영호 갖고 오 예. 오. 야 여기네. 어차피 알바끼 병력 있고 상대편이 대치중이어도 여기 못 온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저 지역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분명 탱크와 그 골리앗 벌처 어느 정도 상당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뺐을 때 이 지역이 밀릴 것이 또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공격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영호 선수의 확신 네. 네, 있기 때문에 저렇게 커맨드를 대놓고 찍고 있고요. 안 오면 센터에도 자원 먹고 글로 공격이 들어오면 6시 밀고 이영호는 이것저것 다 좋습니다. 그렇죠. 여차하면 11시 지역 쪽에 저 팩토리라도 건설해서 탱크도 뭐 충원해주면 이영호 선수 좋을 것 같고요. 시드버드 프로젝트 갑니까? 드라스로 된다면 정면으로 갔어요. 이영호랑 같이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이제 오면 안 돼요. 여기서 이영호가 거의 세기를 박는 느낌인데요. 여기 센터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여기 센터는 못 돌립니다. 여기 센터는 못 돌려요.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이 라인 잡게 되면은 6시 지역 이 옆쪽에 왼쪽 멀티 쪽에 드랍시 바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영호가 정명 선수가 여기를 지키려면 끝까지 지켰어야 됐고 예, 지금 드랍시 빠진 상황에서 여기를 빼앗기게 되면 포기하고 그냥 드랍시 날아가서 11시 때려서 먹고 반단 싸워야죠. 다시 자 이영호는 그럼 여기 뺏어서 먹고 11시도 뺏어서 먹고 원래 자기 거는 그냥 먹고 도대체 몇 군데를 먹어? 네 군데 다 돌아다녀서 정명을 빼서 먹을 데도 없어요. 다 남줘서. 네, 거기다가 정명 선수의 SCB 보유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1시 반 지역 쪽에 활성화되는데도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는 네. 상황이고요. 밀고 바로 센터가 옵니다. 바로 먹어 시간에 네. 공백이 없어요. 네, 이영호 선수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드랍십을 더 모으는 드랍십 더 모으고 지상륜을 더 뽑고 네, 이런 선택을 해주는지 뭐 레이스나 뭐 배틀크루저 같은 거 근데 그런 판단을 하기에는 예. 너무도 뽑고 싸우고 예 그리고 이 병력 지워가면서 서로 플레이해서 그런 정도의 그 잉여 자원이 좀 어렵긴 어렵겠네요.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예. 많이 답답할 것 같네요. 예, 이런 견제 이영호 선수 좋고요. 보통 약간 불리한 쪽이 견제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정명훈이 US 때는 이영호가 끊임없이 벌쩍 견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명훈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벌쩍 견제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커맨드 근처마다 탱크가 다 배치돼 있어요 지금은요. 자 이영호 자저 크리도 약간 몰고 왔거든. 또 풀고 또 갑니다 이영호. 상대 병력 별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야, 근데 이번에는 같이 바꿔주라는 거예요. 정명훈도 많이 있어요. 정명훈도 많아요. 있었어요. 네. 네. 같이 바꿔줘도 된다는 거 자신 있는 겁니다 이영호는요. 비싸게 대치만 해도 네. 된다는 겁니다. 잠옷을 꼬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명훈 선수가 뭐 다소나마 언덕 지역 쪽에 좀 걸쳐 있었던 것도 살짝 작용을 했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번에는 이영호 선수가 약간 손해를 받고 정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 탱크 간의 이득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이 이득을 바탕으로 정명훈 선수가 뭔가 그 자원적으로 이영호 선수의 자원적으로 타격을 좀 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11시는 상대편의 자원을 준비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맞기 명령만 있는 줄 압니다. 정명훈. 예. 이영호가 더 먹고 있어요. 예. 더 먹어요. 정명이, 두 군데 더 먹어요. 정명이 지금 각도는 잘 잡았고 그리고 이 컴셋을 통해서 성공을 날리고 이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영호 선수 배치되어 있는 병력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 센터도 많고 그나마 있는 센터도 잘 돌아가지 않는 정명훈입니다. 예, 자원적으로 뭔가 타격을 주기 힘든데 오히려 자원적으로 타격을 받다 그러면은 교전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죠. 예. 정명훈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11시 쪽 멀티를 잘 지켜내는 가운데 완전 11시 저 구석 쪽 멀티를 갖다가 수복을 하고 예, 탱크 위주로 해갖고 버티기 이렇게 돼서 장기전 가면 정명훈도 다 지금 할 만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영호가 그렇게 가만 놔두느냐가 네. 문제입니다. 이영호가 정명훈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정명훈이 6시 반 멀티를 접수하고 예, 거기는 이영호의 땅으로 만들고 그렇죠. 예. 예, 정명훈이 자원적으로 견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교전을 통해서 컨트롤러 싸움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영호가 알다 보니까 드랍십이 옆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는요. 이영호 뺏고 내 땅 만들고 뺏고 내 땅 만들고 센터 만들고 완전히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게 정복 나서는 거예요. 그냥 먹고 저로 안 먹는 게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정말 꾹 참으면서 절대 안 뺏기는 모습이에요. 정말. 네, 하여튼 네, 지금 정명훈 선수는 야, 저 11시 내 드랍십만 다 보내면 저건 언제라도 빼앗을 수 있는데 근데 그 11시 지역에서 경보 울리자마자 이영호는 밀고 들어오거든요. 네. 예, 빼다봤자 먹을 게 없어 저기 잡고. 예, 그것 때문에 배틀크루저 결국 갑니다. 예. 혹시라도 곧
예, 혹시라도 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예, 배트 크루저를 돌해도 돼요 지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침들 한번 걸 필요도 있거든요. 예. 자, 정명호는 센터 쪽으로 드랍십이 빠져 있거든요. 예. 결국은 정명호 11시를 하여튼 차지하고 이걸 먹어야 된다.